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촛불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쓰러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서초동 검찰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검찰이 민주당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이 민주당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이거는 검찰이 이제 이번 달 안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 형식적으로 소환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친다. 그래서 11월에 구속시킨다. 그래서 민주당 리모델링을 나선다. 그래서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이콧하면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 몇십만 표 되지도 않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거는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문제였다. 한마디로 경선 캠프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선긋기 하는 놈들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사실 당대표가 소환되고 측근들이 소환된다 그러면 전면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아까 대통령실에 가는 걸 봐도 100여 명은 나와야 돼요. 그렇죠? 100여 명은 나와야 되는데 진짜 한 4, 50명 정도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이제 민주당 본격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을 내치고 그러니까 미래의 권력이죠. 이재명을 내치고 어떻게든지 좀 협치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낙엽계 같은 애들, 협치 좋아하는 애들로 다시 리모델링 하려는 검찰의 시나리오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죠. 저는 제안합니다. 원내대표 내일이라도 단식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시작은 쉬워요. 저도 죄송하지만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누구에게 단식을 하라 마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힘든 말입니다. 그렇죠? 단식이라는 건 잘못하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단식은 생명을 걸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에게 단식을 하라 이거는 정말 오바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싸우려면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뭐 단식을 시작한다 그러면 효과는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식이 왜 힘드냐면요. 시작은 쉽지만 출구가 없으면 정말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 정권은요.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만약에 그래도 검찰들이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정치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 정상적인 그나마 저쪽 진영에서 정상적인 그나마 어떤 정치를 아는 사람이 조금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단식을 하면 굉장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검찰은 진짜 무자비하거든요. 뭐 원내대표 죽던가 말던가 신경 안쓸 놈들이에요.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국회를 운영할 원내의 책임자예요. 지금 누구든지 나서서 지금 붙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제가 늘 얘기하지만 늦었지만 한동훈 탄핵안 발의해야 돼요. 야당 탄압이라고 이름만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이거 한동훈이 지휘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 지휘하는 거다 알잖아요. 누가 봐도 한동훈이 지휘하는 거 알고 한동훈이 여태까지 잘못 많아요. 경찰국 설치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네 가지만이라도 민주당이 지금 일사천리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한마디로 원내대표는 단식에 들어가면서 대장동 특검 또는 김건희 특검 받아라.
이둘 중에 하나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럼 당연히 김건희 특검은 못 받겠죠. 그럼 대장동 특검이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수사는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전략은 민주당 원내 안에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던지면서 단식에 만약에 원내대표가 들어가신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정치적 도의상 단식 멈추라고 하면서 저쪽 원내대표나 누군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장동 특검이라도 받게끔 해야지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민주당은 이제 장외전을 펼치면서 한동훈 탄핵에 사실상 국민들의 목소리가 같이 따라주면 한동훈 탄핵을 발의하고 저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도 오전에는 민주당 이제 장외투쟁뿐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전체가 나와서 지금 장외투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민주당 안을 내부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모두가 장외투쟁을 뭐 찬성을 하거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일단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나서서 원내대표와 아니면 최고위 전체가 갑자기 뭐 돌아가면서 단식을 하시든가 혼자 하시면 힘들면 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던져야 돼요. 하나만 던지면 안 받아요. 이게 가장 묘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같이 던져야지 대장동 특검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대장동 특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빼주더라도 현재의 검찰이 토끼몰이식 수사를 멈추게 할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던지고 김건희는 국정조사로 밀어붙이고 그렇죠?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건희의 의혹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으니까 따로 국정조사 요구를 해서 이거는 국정조사로 돌파를 하고 특검은 동시에 던지고 그러면 국힘당에서 둘 중에 하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대장동은 이재명이 잘못했다며. 근데 이재명이 특검을 하지?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민주당이 먼저 선수를 쳐줘야만 얘네들이 검찰 수사가 지금 멈출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이 없어요, 민주당. 정광석과 같이 김용 부위원장을 구속시키고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정진상 김용, 그냥 여러분들 지금 벌써 예고편이 나온 거예요. 정진상 출국 금지, 성남 FC 사건으로 곧 구속시킬 겁니다. 제 농담이 아니에요. 또 누구 하나 진술 하나 나오면요. 유동규의 진술 또는 제가 보면 유동규 진술에 의해서 정진상 실장도 곧 구속됩니다. 제 예견이 틀린가 보세요. 결국은 유동규 입으로 정진상 실장도 결국은 검찰이 구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진상, 김용 다 구속시키면 검찰이 예고를 한 거예요. 그다음 너다, 이재명. 지금 시간이 없어요. 민주당은 그만하겠지라고 하면요. 더해요, 쟤네들은. 왜? 합법을 가장한 수사다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한동훈 탄핵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과하지 않는 거냐 역풍 소리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지지자들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유튜브 안에서도 한동훈 탄핵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탄핵 집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왜 한동훈을 믿습니까? 한동훈은 더한 일도 안할 놈이에요. 응? 왜 그때 지난 여름에 경찰국 설치할 때 바로 날렸어야죠. 이상민 탄핵하고 바로
경찰국 설치한다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중에 헌재에서 그 민주당 편을 들어줄 경우에는 한동훈의 시행령이 무력화될 수 있으니까 경찰국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으니까 경찰이 수사하게 돼도 경찰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입김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 뭐든지요, 여러분들. 역풍이 어딨어요. 저는 민주당 역풍 타령하지 말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그 집회하면 역풍 분다고 하는 인간들이 가장 웃겨요. 정말 저는 기가 막혀요. 해보지도 않고 언제부터 지지자들이 역풍 분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응?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군사 정권보다 더 무서운 검찰 정권에 살고 있다고. 검찰들, 군사 정권은요, 자기네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그래갖고요, 정치권의 눈치를 항상 봐요. 근데 검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검사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거나 검사들이 일말의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 그러면요, 본인들이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죠. 검찰은 사과하지 않는 존재예요. 사람이 죽어도 사과하지 않아요. 제말 들어보니까 엄청 무섭죠. 검찰이 왜 무섭냐면요, 사람을 죽여도 사과하지 않아요. 사건이 잘못 기소해도 사과하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게 검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민주당 검찰 죽여놔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 넘겨주면 끝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법사위만 잡고 있었어도 검찰이 저렇게 나대지 못해요. 법사위를 넘겨주니까 뭐든지 법사위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검찰은 자기네 세상이 된 거예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누구보다도 검찰이 어떤 새끼들인지는 잘 아는 사람의 접니다. 제가 얼마나 법사위 넘겨주면 끝난다고 얘기했습니까? 검찰 정권에서, 검찰 독재 정권에서 법사위까지 넘겨주면 어떻게 민주당이 의석을 보존하면서 살수 있습니까? 응?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어요. 응? 혼자 민주당 의석수 많다고 자기네들끼리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갔고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합의를 준수한다 그러면서 법사위장 넘겨줬어요. 제가 그때 법사위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검찰이 훨씬 무섭죠. 검찰은요, 합법을 가장한 쿠데타를 성공을 했고 그 쿠데타로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민주당 의원들만 몰라요. 군사 정권의 계엄령에는 여러분들 국회에서 의원들이 계엄령을 해제를 할 수가 있지만 검찰 정권에서 계엄령이에요, 지금. 군사 정권에서는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체포하니까 그게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죠. 검찰 정권에서는 합법을 가정한 계엄령을 선포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령을 발의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적 저항이 있어야 되죠. 검찰의 계엄령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민주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합법을 가장한 계엄령 선포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이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돼요. 민주당이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됩니다. 예산 챙긴다. 이딴 새끼 나오면 다 밟아 죽여야 돼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물러가라고 하는 새끼들, 지 혼자 살겠다는 새끼예요. 전쟁이 났는데 계엄령이 발의되고 우리 다 죽인다고 하는데 지 혼자 살겠다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던져주고 지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새끼들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우리도 잡아갈까 봐 이재명 하나 던져주고 계엄령 해제하라. 이런 개새끼들 나오면 절대 가만두면 안 돼요. 정말 비열한 새끼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각해요. 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이렇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당대표 된지 며칠 됐다, 몇달 됐다고. 당대표 된지몇달 됐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정권이면요, 국정감사에 야당을 탄압할 수가 없어요. 내일 시정연설을 앞두고 야당을 압수수색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찰 독재 정권 이미 계엄령 하에 민주당 리모델링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합법을 가장한 검찰의 쿠데타예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네 진짜 유동규 말 한마디에 김용을 구속하고 영장을 내주는 법원도 똑같은 놈들이죠.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 어떻게 되든지 무엇이 옳은지, 우리 시민들이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눈물은요. 지금 민주당이 본인 때문에 4분 의열될까 봐 그것도 걱정하는 게 있겠지만요. 본인이 당하는 억울함에 대한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사람이 억울하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정말 치가 떨린다는 표현이 맞죠. 이재명 당대표가 늘 어제도 갑자기 여러분들 생방송을 키셨죠. 어제 갑자기 생방송을 키셔갖고 대장동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시민이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이나 강제 구금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민주당사 앞에서 누워야 돼요. 우리가 민주당사 앞에서 누워서 검찰들 그 근처도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 민주당사 앞에 통로를 막고 이재명을 뒤로 보내고 국민 대 검찰의 싸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국민 대 검찰의 싸움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 의원 소환을 통보하거나 영장을 칠 경우에는 그때는 여러분들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약에 검찰이 이달 안에 또는 다음 달 초에 그런 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 무기한 농성으로, 우리 시민들이 무기한 농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연행될 각오하고 도로 점거, 불법 집회, 해산 명령 불응 그런 거 각오하고 이재명 지켜야 돼요. 저희가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켰다가 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옷 갈아입고 그러면 다른 동지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믿을 건 본인 입으로는 말 못하겠죠. 그렇죠? 본인 입으로는 말 못합니다. 본인 입으로 시민들 나와주세요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시민들 나와서 지켜주세요 이런 말 못합니다. 직접. 시민들이 알아서 막아야 돼요. 이 싸움을 검찰 대 민주당이 아닌 시민과 검찰의 싸움을 만드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해요. 제말 이해하시죠? 검찰 대 민주당의 싸움이 아닌 시민 대 검찰의 싸움을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 이기는 검찰 없습니다. 시민 대 검찰의 싸움을 만들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밖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검찰은 검찰 대 민주당의 싸움을 가고 있죠. 시민 대 검찰의 싸움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이재명 의원에게 들어가는 총탄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에서 맞아요. 당대표니까 민생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에서 민생 챙기자는 새끼들 도라이 새끼들이에요. 민생을 민주당이 왜 챙깁니까, 지금? 어?
당이 쪼개지게 생겼는데 민주당이 지금 민생 타령할 때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민주당이 지금 민생을 민주당이 왜 챙기냐고. 집권 여당이 민주당 아직도 본인들이 집권 여당인 줄 알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 저것들이 민생 챙겼어요? 국힘당이 5년 동안 민생 챙겼냐고요. 왜 민주당은 야당이 됐는데도 민생 챙긴다는 헛소리를 하냐고요. 미친 거 아닌 이상 자기 정당의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민생 타령하는 새끼들이 미친놈이지. 응? 국힘당이 5년 동안 민생 챙겼어요? 헛소리들하고 앉아있어. 무슨 민생이야 지금. 당이 날라가게 생겼는데 당대표가 날라가면 2024년 총선이 있을 것 같아요? 개소리. 민생 잘 챙긴다고. 아, 민주당이 민생 잘 챙겼으니까 2024년에 이제 저기 민주당 찍어줘야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정당의 대표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 진짜 민주당만 평생 찍는 지지자들이 투표를 할것 같아요? 개소리들 하지 말고 당대표 지키고 민주당 본인들 동지애를 가지고 단일 대오로 검찰과 맞서갖고 할수 있는 건다 해야죠. 이거 누가 봐도 한동훈이가 기획하고 있으면 한동훈 탄핵하고 이상민 탄핵하고 원내대표 단식 들어가고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원내대표가 던져야죠. 뭐든지 해보고 씨발 싸운 다음에 안 되면 안 되고 끌려가도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당대표 무슨 포로 같이 내주면 응? 지지자들이 민주당 응원할 것 같아요? 끝까지 싸우는 모습에 이재명 의원이 끌려가시면 국민들이 나서서 막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합지졸 같이 뒷짐지고 있다가 항의한다, 규탄한다, 이딴 소리 하다가 응? 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랑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김용 구속, 정진상 구속.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정진상 실장도 구속됩니다. 유동규 입에 의해서. 유동규가 말만 하면 구속이에요. 증거인멸. 어? 그러면 그 다음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왜 가만히 있냐고요? 뭐든지 해야죠. 날라오는 총알 뻔히 보이는데 다 쳐맞고 있으면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같이 쏴줘야죠. 마구 난살이라도 하더라도 역풍이고 지랄 지금 역풍 맞을 게 어딨어 지금? 어? 내년 선거도 아니고 큰놈의 역풍 타령 무슨 역풍이 있어? 민주당의 진짜 역풍은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제말 틀립니까? 민주당의 진짜 역풍은 중도층의 외면이 아닌 이재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바라보지 않는 게 가장 큰 역풍이에요. 말안 해도 늘 투표해주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데. 이재명도 지키지 못했는데 누가 민주당을 사랑하겠냐고. 앞으로 민생 챙기자는 새끼들 있으면 응? 민생을 네가 왜 챙겨? 아직도 여당인 줄 알아? 응? 안 그래요? 민생을 네가 왜 챙기냐고. 국힘당은 5년 동안 민생 챙기든? 아직도 여당병 못 버렸어? 역풍 타령하고 민생 챙겨야 된다. 지금 그런 타령할 때야? 당이 압수수색 당하고 초토화 일보 직전인데, 어? 빨리 한동훈 탄핵 날리고 원내대표 빨리 행동으로 원내의 힘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쌍특검 던져서 둘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끔 하는 게 정치의 그게 원내에서 할 일이에요. 제발 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욕하고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의석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의석밖에 없잖아. 그럼 원내대표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박홍근 원내대표를 나서게 하라고
나서라고 하냐면요, 믿을 게 원내밖에 없잖아, 의석. 그러면 의석으로 밀어붙이려면 원내대표가 투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투쟁을 하면서 가장 저쪽에게, 아,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단식을 풀겠소? 라고 하면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 둘 중에 하나는 받아라. 나안 그러면 단식 접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쪽에서도 대장동 특검을 합시다. 응? 응?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마리가. 응?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응?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정말로 검찰이 민주당 리모델링에 나서면서 그냥 이재명 주의를 다 쳐갖고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구속시키면 민주당 지금 여러분들 1,600만 명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그 1,600만 명은 다 아니겠지만 지금 이재명을 보고 민주당의 정당 가입이라고 이재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지금 상상이 가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재명 지키지 못해놓고 비대위 체제 만들어갖고 여러분들 민주당 응원할 거예요? 안 해요. 그러면 내년 총선이고 그 다음 해에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안 해요. 아마 민주당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하여튼 저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방향을 제시할 자격은 없지만 그냥 촛불 시민의 한 명으로서 이 바닥에 오래 있으면서 김성태도 말도 안 되는 단식해갖고 민주당이 착해서 받아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드루킹 특검 받았어요. 그쵸? 그 당시에 민주당이 착해서 받아줬겠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서 김성태가 단식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고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단식투쟁을 하면 김건희 특검이랑 대장동 특검 두 개를 던질 경우에 둘 중에 하나는 관철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셔야 돼요, 지금. 응? 그렇다고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탄핵 무슨 역풍이 있습니까? 저런 건방 떠는 자체가 국민들 지금 경찰국 설치 이런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 정상화법 이것도 전부 한동훈의 직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어요. 빨리 직무 배제시키고 빨리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방법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하거나 체포를 할 경우에는요, 그냥 민주당사 앞을 우리가 그 어떤 차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제 말을 기억하시죠? 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소환이나 체포회를 나온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그게 검찰이 됐든 검찰 대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 대 민주당의 싸움이라 시민 대 민주당의 싸움으로 가게 하자고요. 알겠죠? 시민 대 민주당의 싸움으로 우리가 바꿔놓자고요. 물대포를 쏘던 강제 연행을 하던 우리 들어 누워버려야 돼요. 물대포를 쏘던 강제 연행을 하던 그러다 보면 시민들 1,000명이 만 명이 되고 만 명이 여의도가 마비가 될수 있어요. 시민 대 검찰의 싸움을 만드는 게 우리 시민의 힘입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